자, 여러분 이런 물퍽 보신 적 있으시죠? 탁탁 치면 이렇게 부서져요. 이게 너무 심한데? 이 물퍽이 왜 생기고 도대체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아이 하이엔드 머신의 개발자이기도 하시고요. 비다스테크의 대표님이신 방정호 대표님께 물퍽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약간 질척한 형태의 퍽이 나오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딱딱한 커피퍽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으나 그게 정상적인 추출 범위 안에 있는 거냐라고 본다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죠.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무게를 달면서 정량 도징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충분한 헤드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제 약간 저걸 질척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물퍽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헤드스페이스에 영향이 있다. 네, 있죠. 이제 바스켓 안에 저희가 담고 힘을 가해서 서로 지질들이 엉켜붙게 만들어서 모양을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걸 추출하고 나면 일리 책에 의하면 다공질 구조 안으로 갭이 있는데, 에어 포켓 같은 것들이 있죠.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요. 그것도 구발하는 강력한 압력으로. 그러면 그게 컴프레스드 돼. 그러니까 눌려가지고 그 갭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가스들은 이제 크레마라는 형태로 추출이 되고, 수용성 물질들은 또 녹아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케이크를 강한 압력으로 누르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눌리면서 서로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게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커피 추출 퍽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거의 손으로 이렇게 수평을 맞추면서 탬핑을 해가지고 추출 세팅을 잡았어요. 그때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무게가 아니라 부피의 개념이었어요. 사실 대부분 업도징을 했죠. 또 업도징과 헤드스페이스에 대한 논의가 된 것도 사실 최근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런 거 개념 없이 그냥 담고 눌러서 딱 했어요. 그러면은 이쁘장한 퍽이 나와요. 그러다 그 이쁘장한 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손해보는 불규칙한 추출, 이게 이제 시무날리에서 나오는 공식 바스켓이고 VST 바스켓인데, 보시면 얘가 실린더 형태고 얘는 이제 코니컬 형태를 띄어요. 당연히 퍽이 여기서 더잘 빠지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얘는 아니겠죠. 동일한 양의 동일한 굵기로 담았다고 해도 얘는 밑에가 공간을 잡아먹고 있으니까 헤드스페이스를 업계 위로 더 올라가고, 얘는 이제 깊게 박히니까 또 얘도 스페이스가 더 많이 확보가 되니까 추출은 더 맛있는 게 나올 수 있지만 퍽은 이제 또 깨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또 튜닝을 하면서 또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이게 쓰던 거긴 하지만 이렇게 메쉬망이 기본적으로 예전에 쓰는 거고, 요즘 인기 많은 이제 이렇게 판형으로 된 IMS 그 샤워 스크린 쓰는데, 내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유리한 면이 있지만 그 백플러싱 할때 빠져나갈 수 있는 물의 양이 이제 저항에 의해서 결정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플러싱해서 나갈 수 있는 물의 양은 얘가 훨씬 좀 유리한 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간단히 백플러싱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일회기를 그룹 헤드로 추출을 하고 있죠. 일회기를 그룹 헤드는 그룹 헤드 설계상 저 뒤쪽에 드레인이 있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이제 추출을 딱 끄면 보시면 저기 보세요. 드레인으로 물이 저렇게 딱 빠지게 되죠. 물과 압력을 저쪽으로 쭉 깨끗이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장 그리고 상업용 머신을 사용하신다면은 이제 쓰리웨이 밸브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잔압과 물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거를 이제 백플러싱이라고 하고요. IMS 샤워스크린은 물의 어떤 내려오는 형태는 더 이쁘게 그쵸, 만들어주지만 네. 뒤로 이제 다시 빠지는 백플러싱의 효과는 좀더 줄어들 수 있다. 맞습니다. 그라인더가 또 좋아지면서 미분이 줄어요. 미분이 줄어들면 추출 시간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곱게 갈려는 성향이 생긴다고요. 곱게 갈면 진흙 같은 퍽이 나올 확률도 또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기기 회사들이 헤드스페이스라는 것을 인지하고 조금 더 추출의 안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요. 샤워스크린의 위치라든가, 깊이라든가, 그리고 챔버의 크기라든가, 디퓨저의 두께, 이런 것들이 점점 얇아지고, 헤드스페이스를 가질 수 있는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어요. 뭐 입자를 굵게 하면 없어져요. 뭐 커피를 많이 담으면 해결돼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쭉 들어보면 추출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지금 현재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리해보면 질척한 퍽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용 머신들도 여기 지름 커피 퍽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추출의 그 안전성을 위해서, 그리고 초보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헤드스페이스도 좀 많이 주는 편이고, 상업 머신에 비해서 이제 추출 주둔 압력도 서서히 올라가고, 턱의 밀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하고 나면 이제 깨지거나 이런 게 좀 발생을 하죠. 물론 이제 목적을 맛에 안 잡고 딱딱한 퍽을 만드는 걸 목적을 잡고 세팅을 하시면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맛에서 더 유리하냐, 이거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잔압을 빼주는 뭐 스레이 밸브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기타 이륙일 헤드에서는 이제 드레인이라든지, 네네, 이 공간이 고장났을 경우에, 네, 또 세팅과 관계없이 물퍽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스레이 밸브의 비정상 작동에 의해서 백플러싱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고, 만약 백플러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추출에서도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알 수 있어요. 추출도 매가리가 없거나 압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통 이제 저희가 퍽을 껴놓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강배전을 쓰면서 그럴 때 머신을 뜯어보면 진짜 검은색들이 꽉 차 있잖아요. 약간 그런 머신들이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머신들은 샤워스크린을 까보면 이쪽도 그냥 까맣게 구멍을 다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궤마 문제만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샤워스크린의 저항도 엄청 높아져가지고 그 이걸 통과해서 물이 나가는 것도 좀 힘든 거죠. 배전도에 따라서도 물론 차이도 있습니다. 배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피가 품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더 질척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연결성상으로 딱 떨어지는 퍽이 나오기가 힘든 경우가 있죠. 콩이 좀 딱딱할수록, 네, 퍽은 좀 잘 생깁니다. 그러면은 너무 확연한 물퍽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강배전은 사실은 딱딱하게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만약 강배전을 딱딱하게 만들려면 굳게 해서 많이 담아 썼어야 됐어요. 그러면 사실 스탠다드 세팅을 벗어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정량을 담아서 이 VST든 IBS든 담으라는 대로 담아가지고 딱 잘 세팅했어. 그 물퍽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려면 많이 담으면서 헤드스페이스를 줄이면서 추출의 미스 확률을 높이면서 뭐 그런, 그리고 샤워스크린에 무리를 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샤워스크린이 이렇게 다 눌려서 찌그러졌잖아요. 이게 이제 많이 담아서 계속 사용을 하면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쓰겠다라고 한다면 뭐 딱딱한 커피 퍽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위로 달라붙는 퍽이 있어요, 가끔. 근데 그것도 헤드스페이스가 생기니까 생기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백플러싱이라는 게 말 그대로 뒤로 압력을 빼내면서 퍽도 같이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힘에 의해서 여기에 탁 붙는 거예요. 위에 이제 물기가 있었으니까 이제 더 잘 달라붙었겠죠. 그게 사용상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뭐 미스라기 보기는 어렵죠. 혹시 네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IMS 18g 마스크. 좀 퍽이 VST보다 잘 나와요, 이게. 일단은 이제 18g으로 많이 세팅해서 사용하세요, 이 제품을. 그래서 저도 18g을 일단은 기준으로 해서. 커피는 리브레 싱글, 네, 에디오피아 구지. 네. 네. 배전도는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뭐 약배전이죠. 네. 해보고. 일단 인퓨저는 없고, 네, 키지 않았고. 그냥 장착하니까 추출되는 거예요? 네, 이건 자동 추출 기능이 있어서. 아, 포탑히터를 인식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20mm에서 25mm 정도? 네. 아마 추출이 될 거예요. 첫 추출이라 버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너무 많이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 백플러싱 되면서 그 압이 이제 위로 탁 가서 붙는 거죠. 네. 그래서 잠깐만, 이거를. 그럼 이 정도면 물퍽이냐 아니냐. 네. 이 정도는 물퍽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거 이 정도면 물퍽이다. 그리고 나는 좀 더 질지 않고 좀 더 단단한 퍽을 만들겠다. 네. 일단 뭐 맛은 보진 않았지만, 네, 그냥 그런 육안적인 기준을 잡고 싶다 그러면 뭐 굵게 가보는 거죠. 저희도 굵게 가볼게요, 일단은. 네. 그 동일한 18g을 담는데, 네, 입자를 굵게 하면 부피가 늘어나서 당연히 헤드스페이스가 줄겠죠. 이번에는 왜 인식 안 해요? 제가 아까 물 흘리기를, 그러니까 루틴이 있거든요. 루틴을 벗어나서 해가지고. 그리고요. 근데 이 퍽도 좀 물기가 있었죠, 처음에. 네. 네. 얘가 좀 더 질어요. 그렇죠. 네. 네. 얘가 좀 더 단단하고.
이게 약간 시멘트 만드는 거랑 비슷해서 굵은 입자와 미분이 잘 섞여 있어야 단단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곱게가 가면 우리 밀가루 갖고 반죽하는 것 같은 거고 네. 모래랑 뭐 밀가루랑 같이 섞으면 더 단단하게 굳는 것처럼 딱 쳤을 때 완전 팍 흩어져야 네, 그 정도죠. 그 정도면 물퍼.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극단적인 상황이어야지 발생하지 않을까. 신선도 문제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신선도가 조금 떨어진 커피를 쓰면 추출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선택을 할 거예요. 입자를 곱게 가거나 더 많이 담거나. 근데 대부분 그램을 재서 하시기 때문에 양을 늘리는 건 선택을 잘 안 하시고 곱게 가는 걸 선택하세요. 곱게 가면 부피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이제 진흙처럼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제대로 된 퍽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대전도 높은데 신선도가 많이 부족한 커피가 사실은 퍽이 잘못될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오는 물량이 이렇게 보시면은 찍어 유속이 있는데 이건 이제 7mm씩 나와요. 초당 7mm씩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정도 느낌이. 네. 보통 상업용 머신들 중에는 조금 한 이게 초당 한 9mm에서 10mm. 네.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찔끔찔끔 나와요.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퍽이 형성되는 모양이 틀려져요. 하이엔드 머신일수록 퍽이 질어. 팍 강하게 압을 밀어가지고 많은 물량으로 딱 눌러줘야 단단하게 딱 나오는데 요즘 머신들은 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추출이 되잖아요. 추출은 되게 잘 되는데 퍽은 야들야들해요. 그리고 프리인퓨전이 있으니까 퍽에 물이 서서히 스며들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평균 압력이 좀 낮아져요. 그룹 헤드에 걸리는 압력이. 여기에 걸려있는 압이 낮으니까 백플러싱 할 때 그 힘도 낮죠. 그리고 추출하는 압력으로 얘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 힘이 낮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가지 변수 때문에 물퍽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네네. 아, 이것만 바꾸면 해결돼. 이런 값은 없는 것 같고요.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네. 콩을 바꿔야 하려고. 자, 이거는 커피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강배전, 오일리안. 네. 추출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곱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시간을 무시하고 그냥 강제로 추출을 하게 되면 제대로 추출이 안 되게 되고 이거를 얘는 이제 좀 지름 퍽이 나올 수 있죠. 아, 얘 확실히 엄청 질어요. 근데 얘도 이제 정상적인 추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입자를 또 굵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입자를 좀 더 굵게 해가지고 시간을 좀 땡기려고. 이제 추출이 제대로 나오네요. 와, 완전 부서지네요. 재료에서 오는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거를 그 딱딱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 맛을 떠나서 네. 해볼게요. 네. 이거 이제 더 담을 예정이에요. 굵게도 했는데 네. 좀 더 담아서 막 하드 템핑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하드 템핑을 하고 네. 많이 담고 굵게 많이 담고 굵게 갈아서 네. 어쨌든 추출은 돼야 되니까 인퓨전을 좀 줘가지고 뚫고 나오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굵게 했어도 많이 담으니까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어 보이죠. 맛도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조심해서 놔야죠. 아, 딱딱하다. 예, 업도징을 해가지고 밀도를 만들고. 아,
와, 확실히 딱딱해요. 약배전보다는 강배전이 확실히 퍽이 빨리 깨지는데, 강배전도 업도징을 하고 헤드스페이스를 쭉 줄여주니까 네. 확실히 퍽이 단단해지. 네, 네. 이거는 세팅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쵸, 이게 맛없는 네. 것도 아니고 또 네. 그렇다고 이게 맛있는 것도 아니지만 네, 네. 퍽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아, 나는 좀 단단한 커피를 만들고 싶어. 조금 맛은 포기해도 괜찮아. 아니면 일관성을 조금 포기해야 되나? 이렇다면 바스켓 작은 거 선택하세요. 그리고 조금 정량 담으세요. 네. 그러면은 헤드스페이스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니까. 쉽게 설명하려고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좀 뭐 질문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해석을 다시 해드릴 수도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좀 잘 생각해보시고 세팅을 잡으시면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sorry, I'm sorry. My actions, they haunt me. I'll never live.